저렴한 PC방 대리 업체를 찾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겜스터로 연락주세요. 이번 토티 이벤트 같은 경우 매주 토티와 노민이 금카팩을 뿌리면서 서버에 괴물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서버에 등장한 괴물 그리즈만을 써볼 겁니다. 오늘 가져온 선수는 노민이 그리즈만 금카 치즈맛 가속력과 겨자맛 슛을 보유했으며 높은 패스 스탯과 드볼민벨은 물론 괜찮은 수비 스탯과 헤더 스탯도 보유 중이다. 치즈맛 퍼터 맛있겠다. 퍼터 찾았다. 빈틈 지나가요. 삭 터치 촥. 너무 좋은데 퍼터 미친 속가로 사이드를 쉽게 열 수 있고 잿돌이 약발 감차도 문제없지. 자 논스톱 확인해볼까요? 천천히 각을 만들어봅시다. CS 마샤 속가도 빠르고 몸싸움도 좋아서 퍼터 아다리가 상당히 잘 터졌습니다. 쭉 달려주고 직접 돌파하려다 힘들 것 같아서 때렸습니다. 오른발 감차는 양발 급으로 잘 들어갔지만 파포 슛은 중앙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장면도 왼쪽 대각을 입력했지만 중앙으로 갔고요. 자 이제 헤더를 체크해볼까요? 벤제마가 사이드로 도망치다 크로스 오모 점프력 봐라. 크로스 받는 움직임이 진짜 좋은데 뭔가 이 그리즈만은 움직임으로 경합 헤더를 피하는 선수 같았어요. 영상 앞부분에서 크로스를 왜 안 올렸냐고요. 허터 크로스는 득점하기 쉽거든. 노민이 그리즈만 금카 같은 경우엔 공밑, 톱, 사이드 등 다양한 포지션에 쓸 수 있는 선수이며 원하는 공격이 전부 다 가능한 선수였어요. 특히 몸싸움 부분은 기대를 안 했는데 정말 좋았고 가끔 파포 슛이 중앙으로 가는 건 살짝 아쉬웠습니다.